그만큼 저에겐 너무 감사한, 없어서는 안 되는. 제가 또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꼭 갖고 다닙니다. 여러분들 유혹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트로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가방 왓츠 인마이백을 할 건데요.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의 가방인데요. 뭐 목걸이들이 되게 많은데 희귀무성 그리고 포카칩. 제가 또 감자를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. 항상 들고 다닙니다. 이건 차에 항상 구비를 해놓는 제품이라서요. 이거는 간식 가방인데요.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딱 밥만 먹고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이런 거 초콜릿이나 새콤달콤 이런 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제 인이어인데요. 저희 팬분들께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노란색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우리 팬분들이 모든 걸 노란 색깔로 선물을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배아현 인사드립니다. 가방 맞아요. 굉장히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가방이고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. 짜잔, 바나나입니다. 제가 예전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당이 확 떨어지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제가 급히 가가지고 캐리어에 있는 바나나 큰 거를 세 개를 막 먹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소리가 잘 나왔어요. 그만큼 저에겐 너무 감사한, 없어서는 안 되는 바나나를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. 거울! 제가 그 많이 웃어가지고 팔자주름이 많이 껴요. 그 팔자주름을 이렇게 지금도 있네요. 이렇게 좀 펴줍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일반인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저기요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알아봤나? 어떻게 사인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향수 뭔지 여쭤보려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향수를 거의 네 통째 쓰고 있어요. 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챙겨왔는데요. 우선 저는 이제 오디션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요. 항상 들고 다니지만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. 네. 아도뱅야 바바리추어. 이건 뭐냐면요, 제가 오디션 이게 녹화하면서 알게 된 여기 근처에 카페 이모 사장님이 계신데요, 이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.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. 이거는 제가 먹었던 껌인데 유호 미스트로 촬영할 당시에 저희 좌우명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거 꼭 갖고 다닙니다. 여러분들 유혹해야 되니까, 노래로서. 안녕하세요. 저는 한여름이고요. 제 가방에는요, 그렇죠. 약간 제가 보부상 느낌이어가지고, 이게, 이것도 저희 언니가 사준 거거든요. 다리가 유독 붙는 체질이어서, 이걸 바르면 되게 막 시원하면서 쿨링감이 있으면서, 다리 붓기를 좀 빼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. 이것도 언니가 사준 건데요. 이거를 이런 데, 손목이나 뭐 목 안쪽 이런 데에 발라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언니가 사줬습니다. 저희 언니가 세 명이 있어가지고 언니가 잘 사줍니다. 그거는 참 좋습니다. 그 요가링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단단한 거예요. 이것도 다리에 딱 끼고 있으면 종아리 아래 직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나율, 흑나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신발도 가져오고 하느라 가방이 조금 커요. 그래서 조금 양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곰돌이 파우치, 저의 소중한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헤메코 담당. 이 파우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깨끗이 사용 잘하죠?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,
팔레트인데요. 아 이게 진짜 유물이더라고요. 지금도 살짝 여기 이렇게 칠하고 왔는데 네 이렇게 눈을 바르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저의 빠질 수 없는 겨울하면 여러분 핸드크림을 갖고 다닙니다. 저와 챔피언부와 함께한 김소연, 소연이가 핸드크림을 3개를 선물 쳤어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제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팡팡이, 이름도 드링크 팡팡이에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거 연예인들 되게 콘서트 이런 영상 보면 이렇게 물 마시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걸로 뚫고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먹으면 립이 하나도 안 지워져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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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가장 잘 쓴 아이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미스터로 3 주광 여신 가수 이하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후! 제가 보부상이 따로 없습니다. 무겁게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들. 약주머니예요. 아냐, 반창고, 진통제. 그리고 얘는 헤어주머니. 그래서 이런 머리 곱창끈, 왕리본,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간식, 당주머니, 화장품. 자, 그 다음에 향수로 넘어가 볼게요. 우와,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안 드렸다. 제 트레이드 마크죠. 주걱 주머니입니다. 감사히 또 올 하트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걱을 항상 소지해서 가지고 다닙니다.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하린이 가방에 뭐 들었노?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나? 잘 보셨나요?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안녕!